이 영상을 통해 앤트맨과 와스프를 이미 보신 분들이라며 몇몇 영화 속 아리송한 내용들이 해소되었기를, 앤트맨과 와스프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영화사로부터 엄청 재미있는 영상 의뢰가 들어왔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중에 앤트맨과 와스프는 양자 역학의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앤트맨과 와스프를 보기 전에 알고 있으면 영화의 이해에 좀 더 도움을 주고 흥미를 더 돋궈주는 양자 역학에 관련된 내용을 과학쿠키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과학쿠키와 함께 영화를 200%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양자 역학의 지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블 팬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을 바로 그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가 7월 4일 업로딩 날짜 기준인 오늘 개봉했습니다. 앤트맨은 행크 핌의 수트를 이용해 개미만큼 작아지고 건물만큼 거대해지면서 활약을 하는 마블 세계관의 매력적인 히어로죠. 특히 이 앤트맨 시리즈는 양자 역학적 과학 요소를 SF의 매력으로 표현하여 상상 속으로 접하던 양자 현상을 화려한 그래픽으로 탄생시켜준 고마운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양자 역학의 어떠한 요소가 앤트맨을 개미처럼 작게 또는 건물처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상력을 불어넣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미 앤트맨과 와스프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스콧 랭의 몸에서 제니 반다인이 연결이 돼서 스콧 랭의 몸을 통해 통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또한 행크 핌이 양자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주변에 분신술처럼 보이는 잔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앤트맨과 와스프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소한 배경지식, 앤트맨과 와스프 안에 녹아있는 양자 역학의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트맨의 트레이드마크, 수트를 통해 몸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기적의 테크놀로지, 핌 입자에 들어있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원자는 원자핵이라는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원자 전체에서 원자핵이 차지하는 크기는 약 10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전자는 더 심각해서 이렇게나 작은 원자핵보다 1000분의 1만큼 더 작습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원자가 차지하는 크기의 약 1억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원자가 야구장만 하다고 가정하면 야구장 속의 야구공의 크기가 원자핵의 크기이고 야구장 밖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먼지가 전자의 크기 정도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대부분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행크 핌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원자 속 빈 공간을 임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핌 입자인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원자 속에 아무리 빈 공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양자 세계에서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특정한 양으로 정해져 있는 양을 우리는 양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퀀텀 보이드, 양자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영화 속에서도 이 동공을 잠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핀 입자는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이런 빈 공간의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기적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자체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주인공 스콧 랭의 몸을 통해 제닛 반 다인과 어떻게 통신이 가능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콧 랭은 행크 핌에게 자신의 꿈속에서 행크 핌의 아내이자 호프의 어머니인 제닛 반 다인이 되는 기묘한 체험을 한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이때 행크 핌은 스콜랭에게 제니카 네가 양자 얽힘 상태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자 얽힘 상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모형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별할 수 없는 두 개의 원통과 빨간 공 그리고 파란 공을 하나씩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이 원통 안에 공을 하나씩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감긴 상태로 말이죠. 자, 눈을 떠주시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원통 속에 각각 어떤 색깔의 공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 원통 하나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두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원통을 열어 안에 어떤 색깔의 공이 들어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어? 파란색 공이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바로 그 원통 안에 어떤 색깔의 공이 들어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애초부터 색깔은 한쪽이 파란색이면 반드시 한쪽은 빨간색일 수밖에 없는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자 역학의 관점으로 볼 때 원통을 열기 전까지는 이 원통 안에 어떠한 색의 공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렇다는 건 결국 이 원통 속에 들어있는 공이 확률적으로 정확히 반반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빨간색 공일 수도, 파란색 공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2분의 1씩 공존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원통을 열어보는 우리의 관측 행위가 이 원통 속 정보인 색깔을 결정지었고, 동시에 저 안드로메다로 보내진 원통 속의 공의 색깔 또한 하나의 색으로 결정짓게 만든 것이죠. 약 250만 광년 떨어진 먼 곳의 정보가 한 몇 초 만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퀀텀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이며, 관측을 하기 직전까지는 원통 속의 공이 확정되지 않는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러한 모습을 초월 위치 상태라고도 부르는 슈퍼포지션 스테이트, 중첩 상태라고 합니다. 스컷을 통해 제닛이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퀀텀 렐름, 즉 양자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제닛을 관찰하려고 시도한 순간 제닛의 상태가 결정된과 동시에 제닛과 양자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컷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모습을 SF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헨크 빔이 양자 영역으로 돌입했을 때 몸에서 분신처럼 여러 상태가 보였던 이유 또한 양자 크기의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중첩 상태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크기까지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사실. 아무리 SF라지만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영화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는 양자 역학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국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물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과학 다큐 영화도 아니고 이런 SF적인 요소가 좀 극적으로 과장돼서 표현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양자역학적 요소들이 과학과 기술을 뛰어넘어 만화나 영화 등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점점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네요. 이 영상을 통해 앤트맨과 와스프를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몇몇 영화 속 아리송한 내용들이 해소되었기를, 앤트맨과 와스프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층 더 즐거운 영화 관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국이었습니다. 방금 막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오,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의 재미는 개인의 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앤트맨과 아스프 쿠키 영상은 되게 놀라웠어요. 인피니티 워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놀라웠어요. 쿠키 영상 꼭 보세요. 진짜 어벤져스 4가 매우 기대됩니다.